오케이, 전화 안 받아도 되고요, 소중해. 그래서 이제 웅진 복합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죠? 네. 오케이. 너무 귀찮을 것 같다. 죽을 것 같죠, 막.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말해주세요. 컵. 오케이. 뜻은 컵이죠. 뭐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왜 컵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씬이라는 두 가지 소리. 여기서는 뮤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오케이. 내 이름을 불러줘. 유는 뭐? 유우어. 여기서 뭐 됐어요? 오케이. 그렇죠. 피는 합치면 컵. 오케이. 뭐? 이렇게 길게 잡혀있어요. 뭐 이런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되고 이런 뜻도 된다. 컵이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길게 적혀있었으니까. 오케이. 컵은 컵이다. 잔도 컵이다. 그 다음에 두 손을 모아지다도 컵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아, 연필? 네. 오랜만에 내 사촌 언니가 이렇게 전화가 왔으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네가 하면 되잖아. 얘는 어떤 소리가 될까? 일단 앞에부터 하고 나면 뒤에 건 해결돼. 그쵸? 백이지. 배주겠냐? 백. 뜻은? 백. 뜻은? 가방이죠. 오케이.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여기서 뭐가 됐어요? 오케이. 첫 번째 대표 소리. A가 됐죠. G는 뭐 같은데? 그 G 같은데, 여기서는? 그,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읽을까? 케어.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A, 에, 아, 어. 그러면 얘가 care일 수도 있고, care일 수도 있고, care일 수도 있고, car일 수도 있고, car일 수도 있겠네. care, car. 뭐지? car죠, car. car가 뭔데, car? 어? car가 뭔데, car? 자동차죠, car. 카. 응? 카. 카. 그래, 카. 카잖아, 그냥 카. 자동차는 카지, 카. 카, 얼이 아니고 카. 자동차 카 맞잖아. 아닙니까? 자동차 카예요? 자동차 카야? 자동차는 카죠, 카. 오케이? 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될까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게 중요하죠. 어떤 소리가 날까?
맞든 틀리든 읽어봐. 맞던 틀리던 읽기. R이 두 개 있던 네 개 있던 R, R이 내는 소리는 한 번. 무슨 소리가 날까요? 아무거나 추측해봐. 맞든 틀리든 읽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맞아. 뭐? air. 그다음 뭐? air. 오케이. 그런 거 들어본 것 같아. air. 비슷한 거 들어본 것 같아. air. 아, 맞다. 오케이. 그래서 A는 내는 네 가지 소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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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중에서 얘는 첫 번째 대표 소리. A. R은 R. O가 내는 네 가지 소리. O, O, A, 어, 중에서 얘는 첫 번째 대표 소리. W는 W가 내는 소리. 뭐라고? W는 우 된다고 가르쳐 줬는데요. 어? 뭐가 몇 번째야? W는 항상 우. 아, 몇 번째 가르쳐 준 거냐고? 세 번째. 아. W는 우 되죠.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A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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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예요? 화살이죠. Arrow. Arrow. Arrow 이러잖아. 뭐 OW 앞으로 많이 만날 거야. OW는 오우나 아우가 돼요. 오우나 아우. 예. Arrow. Arrow. 됐습니까? Arrow.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읽고 뜻? 얘는 어떤 소리가 될까요? 오케이, 이거 글자 이름 뭐야, 저기 있는 거? 이게 M이야? 아, L이요. L. L 두 개 있으면 또 소리 무슨 소리 나는지 궁금하지 않아? 응? 뭘 배워, 배우기는. R 두 개 있으면 무슨 소리 나지? R 한 개랑 똑같이 R. L 두 개 있으면 L 한 개랑 똑같이 무슨 소리겠어? 어. 어? P 두 개 있으면 뭐겠어? 그냥 P. 어? 알겠습니까? 그냥 이 단어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굳이 두 개 쓰고 뭐 한 개 쓰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얘는 모여서 무슨 소리가 낼 건지나 생각해 보세요. 맞든 틀리든 읽는 게 중요하다 했죠.
무슨 소리가 될까요? 얘가 뭐 될 것 같아 이거? 아이가 아이가 내는 소리 세 가지 뭔데? 헐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 아이 이 어 그새 또 까먹었죠? 아이는 뭐? 아이 이 어 뭐라고요? 아이 이 어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 날까요? 얘는 A L L I G A T O R 엘리 엘리 좋고 엘리 그 다음 얘는 그래 맞아 뭐라고? 엘리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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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A는 에 L은 으 I가 E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 G는 뭐 같은데? 그지 같은데 그 A가 오케이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 엘리게이터면 여기 A는 뭐 됐어? A A 됐죠 엘리게이 그 다음에 T는 O가 내는 내가의 소리 오오아어 지금 저 채비 너무 많이 해주고 있어 내가 지금쯤이면 그냥 네가 다 얘기해야 돼 어? O는 O-O-A-O I는 I-E-O E는 E-E-O U는 U-U-O 에? 오케이 O-O-A-O 중에서 이게 다 합쳐서 뭐였어? Alligator면 O가 뭐 된 거야? O-O-A-O 중에서 R은 R 다 합쳐서 뭐야? Alligator 됐습니까? Alligator Alligator 뜻이 뭐든가요? 악어죠 Alligator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읽고 뜻 오케이 너도 알파벳 쓰기 숙제 줘야 되겠구나 그 알파벳을 지금 모르고 있어 이거 N이라고 N A는 에 N은 네 T는 합치니까 Ant An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읽고 뜻 뭐라고? Cat 뜻은 고양이죠. Cat. 오케이 얘는 읽고 뜻. 저거 왜 글 표시되어 있는데? 오케이 네가 틀릴 것 같아서. 단 학생 할 때 내가 별 표시해 놓은 거야. 신경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라고? Cat. 그렇지. Cap. Cap이 뭐야? Cap. 이제 뜻을 말해줄 차제 사례 그렇죠 모자죠 Cap. 야구 모자 예 다음 얘는 Bird. Bird 그러면 아이가 내는 새가의 소리 뭔데 I E O 어 여기서는 뭐 됐어요 어 아이가 어 R은 R, IR은 항상 R 되는 거야. 됐습니까? ER 되는 일도 없고, IR 되는 일도 없고, IR이 붙어 있으면 항상 R, B는 B, D는 다 합치니까 Bird. Bird.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네, 어떤 소리가 나고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이 그리고 이 어?
헤헤 좋았어. 선생님이 이 애가 무슨 소리 난다고 가르쳐줬는데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다고 가르쳐줬는데 혹시 기억나요? 또 기억이 안 난다. 재민이 똑같은 거 여러 번 얘기해 줘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기억력이 안 좋아요? 그러면 딴 사람보다 더 자주 공부하면 되겠네. 더 많이 공부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애가 무슨 소리 나는지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줄게. 예, 이 애는 뭐나 뭐가 된다. 이나 애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애가 돼. 애가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나 앞에서. Bear. Bear. 이가 되면. Beer. Beer. 그럼 beer겠어? Bear겠어? Bear. 그 뜻이 뭐예요? 봄이죠. Bear. 그러니까 bear. 오케이. 그 다음에는. Apple. Apple. 아이고 이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러면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 E, A, O. A, E, A, O 중에서 뭐 됐어요? A. A. P는 P 두 개 있어봤자. P. L은. L. L가 아니고 L. 그 다음에 E는 소리 안 나. 다 합치니까 Apple. 됐습니까? 아이고 발음 apple.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오케이. 그래서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 에, 어. 그러면 이가 이 되면 요 소리는 이가 이 되면 뭐 되는 거고 bead. 이가 에 되면 bad. 이가 어 되면 그럼 셋 중에 뭘까요? bad죠. bed. 오케이. 그래서 얘는 뜻은 침대죠. bed.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